지금 스피킹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철저하게 검사하고 스피킹 했는 거다 듣고 점수 매겨서 부모님한테 보내도록 할 거니까 스피킹 하세요. 알겠습니까?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너 음악을 좋아하냐? 라고 묻는 표현은? Do you like music? Music 한번 써볼까요? M-U-S-I-C. 오케이. 그렇죠.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? 라는 표현이 뭐다? Do you like music? Do you like music? 읽어볼까요? You like music? You like music? 왜 묻는 느낌을 나게 했습니까? You like music? You like music? 이건 무슨 뜻이에요? 너도 음악을 좋아한다.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. 오케이.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. 누가? 너든 다 좋아한다 음악을 누가 다 부분만 읽어달라고요? 누가 너는 다 좋아한다 음악을 누가 다 부분만 읽어달라고요? 누가 너는 다 좋아한다. 네, 영어로도 읽어주세요. You 누가 like, you 다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? 하나 누가 you 다 like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?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어요? 하다시면 그냥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요. 하다시 뭐인 경우하고 뭐인 경우. 하다시는 하다시면 do인 경우하고 does인 경우로 나뉜다고 안 했나요? 또 네, 양념의 종류, 능력의 양념. 능력의 양념. 능력의 양념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양념이에요? 능력의 양념. 그래서 뭐 있어요? 캔이겠죠. 뭔 윌입니까? 미래 양념. 무슨 뜻이길래? 무엇을 할 것이다. 그 다음에 또 의무의 양념. 의무의 양념. 의무의 양념. 슈드. 슈드 무슨 뜻이길래? 슈드가
중에서 누가, 네가 다 좋아한다. 뭐예요, 이거는? 누가 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? 비동사 M이에요? 비동사 is에요? 비동사 R에요? 하다시 do에요? 하다시 does에요? 양념식 can이에요? 양념식 will이에요? 양념식 should에요? 뭐예요 도대체? 하다시... 또 눈치 본다. 하다시 뭐요? 하다시 두죠. 그래서 왜 하다시 두냐? like의 뜻이 뭐예요? 좋아하다. 무슨 시예요? 하다시. 오케이.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나는 좋아한다. I like. I like. 너는 좋아한다. You like. You like. 우리는 좋아한다. 우리가 우리가 좋아합니다. We like. 그들이 좋아합니다. 누가 좋아한다. 그녀가 좋아한다. She likes. 그것이 좋아한다. 아씨, 그것이구나. 나는 안 좋아한다. I don't like. 너는 안 좋아한다. You don't like. 우리는 안 좋아한다. We don't like. 그들이 안 좋아한다. They don't like. 그가 안 좋아한다. He don't like. 그는 안 좋아한다. He doesn't like. 그녀가 안 좋아한다. She doesn't like. She doesn't like. She doesn't, I doesn't like. 그것은 안 좋아한다. He doesn't like. 그녀가 좋아하니? 그녀가 좋아하니? 그녀가 좋아하니? 그녀가 좋아하니? 너는 좋아하니? 그녀가 좋아하니? 그들은 좋아하니? 그녀가 좋아하니? Do she like? 그녀가 좋아하니? Does she like? 그것은 안 좋아한다. 그것이 좋아하니?
넌 좋아하니? Do you like? 너 음악 좋아하니? Do you like music? Do you like music? Hey,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오늘 배우는 문장들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? 하나씩요. 하나씩 중에서 뭐예요? 두요. 하나씩 두죠. 오케이. 물어봤더니 어 그래 나 음악 좋아해. Yes, I do. I like music. 오케이. 여기에 두는 뭐 대신 왔어요? 그렇죠. Like music이 무슨 뜻이길래? 음악을 좋아한다. 음악을 좋아한다.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덩어리예요? 하다 시덩어리요.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 두나 더즈로 바꿔 쓸 수 있겠다. 됐습니까? 네, 계속했어. 너 영어 좋아하니? Do you like English? Do you like English? English 한번 써볼까요? E-N-G-L-I-S-H. 그렇죠.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니?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English? Do you like English? 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. 오케이. 그랬더니 대답이 어, 그래, 나 영어 좋아해. Yes, I do. I like English. Okay. English 잘 썼고요. 네, 계속했어. Yes, I do. I like English. 계속해서 너 수학 좋아하니? Do you like math? Math 한번 써볼까요? M-A-T-H. Okay. 그래서 너 수학 좋아하니? 궁금하면? Do you like math? Do you like math? Do you like math? 오케이. 물어봤더니 대답이 No, I don't. No, I don't. I don't. I don't. Math.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왔네요. 어디가 수렵게. 본트 앞에 라이크를 여기? 아니 이거 어디 좀 더 버려야 돼? 그 T 앞에 본트 할 때 그 T 에. 아니 거기 아니고 살짝 오른쪽 본트 뒤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. 어? 본트 뒤에 본트 앞에가 아니고 어? 여기다가 이거 쓸까?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. I like math. 난 수학 안 좋아한다. I don't like math. I don't like math. No, I don't. I don't like math. Hey, 그래서 너 과학 좋아하니? Do you like science? Science 한번 써볼까요? S-I-E-N-S-A 그래서 소리가 소리가 뭐다? 과학 소리가 뭐냐고요? Science인데 Science 몇 가지 소리? Science Science 틀렸어요.
Do you like science? 그랬더니 나는 과학 안 좋아하고 수학이 좋아. No, I don't. I like math. No, I don't. 뒤에 생략된 말은 I like science. 아이 돈트 아이 라이크 사이언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No, I don't I like science 이렇게 된 거예요. 아이 돈트 아이 라이크 사이언스. 난 좋아한다. I like 난 안 좋아한다. No, I don't. 난 좋아한다. 나는 안 좋아한다. I don't. I don't만 가지고 돼요? 안 좋아한다는 표현이? I don't. 난 좋아한다. I don't. 나는 안 좋아한다. I don't like. 노 아이 돈트 아이 라이크 사이언스야? 아니야. 노 아이 돈트 라이크 사이언스. 사이언스 어떻게 써요? S-E-U. 사이언스는 제대로 연습이 안 됐고 잉글리시는 됐는데. 아까 전에 처음 시험 쳤을 때 쓰기 문장에서 하나 틀렸는데 고쳐서 계속 하나 틀렸고요. 단어에서 하나 틀렸는데 고쳐서 계속 하나 틀렸습니다. 그리고 22 전번에 시험 쳤는 거 shoes 틀렸었고 glasses 틀렸었고 그 다음에 pants 틀렸었고 aren't 틀렸었고. 선생님,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준 거는 다 고쳤나요? 아니, 다 학습했나요?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공부하고 있습니까? 예. 틀린 거 고쳐서 제출해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 스피킹 제대로 제출하시고요.